안젠간 슈퍼게미 어제 때우고 오늘 어제 사실 놀러 가느라고 자 오늘 자 오늘 개폭락인데 나 아까 그냥 이거 보다가 막 조금 보다가 그리고 좀 자다가 이러고 자다 그랬어요 뭐. 아 썩썩하구만 SK 하이닉스 내가 뭐라 그랬어 반도체 뭐라 그랬어 내가 영업이익률 이제 20% 언더로 떨어질 거라고 했지 그때 내가 여의도 회의에서 저거 20% 언더까지 떨어진다 그랬다가 사람들이 막 동전 아 그렇게까지는 안 빠져 막 다 그랬다고 봐 내가 맞아 아니야 난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봐 오늘 하이닉스 봐봐 오늘 올라 오늘 오히려 올라 그러니까 주식이 이래서 어려운 거라니까 주식이 떨어지고 벗으면 오히려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지금 미국은 매일 신고가거든 그리고 그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야 이제 바닥은 찍었고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2분기까지는 저거 그러니까 먼저 선반영하는 거니까 선반영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걸 보고 쳤어 봐 힘든 거야 어? 그 전에 메모리 가격이 비정상이었다는 거를 인지를 하면 이렇게 내가 딱 맞히지 아 근데 난 반도체를 좀 좋게 보거든 장기적으로 사고 싶은데 좀 더 확확 빠졌으면 좋겠는데 반도체는 오늘 반등하고 오늘 좀 내가 조금 데미지가 있네 아 오늘 많이 빠졌어 오늘 많이 빠졌어 아 그리고 어저께 내가 놀러 나갔잖아 아 어저께 TK 케미칼이 거의 상한가까지 갔더라고 그때 못 팔았어 그 오늘 봐봐 그래도 봐 오늘 다 떨어지지 않고 KMH가 오늘 장중에 어 한 4% 올랐단 말이야 깠지 막 다 까진 않고 좀 깠지 KMH 막 요즘에서 샀잖아 그리고 계속 샀잖아 우리 방송에 막 산다고 했잖아 산다고 할 때 또 물려가지고 막 지루했는데 봐 이렇게 슬금슬금 하다가 이거 딱 양봉 딱 나오잖아 봐 봤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해결해줘 이렇게 장이 무너질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장이 무너지는 거는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멘붕할 때는 내가 몰빵 쳤어 근데 장이 막 폭등해 근데 나 내 거 혼자 제자리에 서 있어 아니면 내 거 혼자 꼬라박어 이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이런 거 누려 하락을 누려 이럴 때 사고 싶었던 거 사면 돼. 오늘 그래서 이거 팔고 오로라 조금 팔았어. 오로라도 이제 가. 내가 볼 땐 지금 오로라 갈라고 봐. 오로라 봐봐. 예전 같았으면 진지하게 팔고 나왔는데 이번에 안 팔았는데 잔잔하게 저공 비행으로 쫙 보이지? 쫙 저공 비행 보이지 이거 지금? 어? 조금 팔았어. 이거 조금 팔고 판 거는 얘기해야지. 우리 산 거는 얘기 안 하지. 요새 산 거 얘기 안 하잖아. 판 거 얘기해야지. KMH 조금 팔고 일부 팔고 아 오늘 또 우리 효자 종목 에이스테크 아 이거 많이 못 샀는데 이거 내가 후배한테 조사 좀 하라고 이거 막 굉장히 폭락했거든 근데 전환사채하고 이게 내가 볼 때는 돈 쓸 데가 있어 돈 끌어 쓴 게 그래가지고 이거 수상하다 에이스테크 회사가 좋거든 그리고 5G도 다 날라갔는데 얘만 꼬라박 같잖아 조금 사서 진짜 조금 사서 의미 없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에이스테크 대박 난 거야 한 3일 사이에 20% 넘게 먹었어 이 바닥인 날 이날 샀거든 야 이거 의미 없다 많이 샀어 이거 많이 안 사서 의미 없고 아니 그런 것도 어쨌든 까가지고 이제 산 거지 아 이런 건 얘기도 했다 오늘 동원 FMB 또 사고 두 주 산대 CJ제일제당 사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지금 막 서서히 누워가지고 침몰하는 거 어때냐 이런 날 사야지 이런 날 아니 오로라도 그렇고 다 그렇게 그때는 다 침몰하는 거였어 근데 지나고 보면 애들이 갑자기 고기 빡 하면 뿅 올라간다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은 사상 신고가인데 우리만 왜 이래 왜 우리만 이거 지금 며칠째 지금 떡락이야 떡락 그러게 어? 이게 바로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왜 그러냐면 지표들이 좀 안 좋지 지표들이 안 좋고 사실은 수출은 반도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수출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사실은 정부 적이 없어 근데 건설이나 내수 쪽이 수출해서 좀 주춤하는 거를 좀 막아주고 이런 상호가 필요한데 지금 뭐 앞뒤로 다 막혔잖아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막 좀 줄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좀 팍팍 치고 올라가기가 좀 여러 가지로 안 좋거든 방망이를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 어느 정도 가면 좀 짧게 치고 아니, 또 며칠 떨어지고 또 반등해 우리는 딱 박스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내외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박스권인 거를 인지하고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수익은 괜찮은데 한 이틀 좀 데미지가 있다 그래도 그렇게 안 빠졌어 내가 볼 때는 괜찮아 이 정도면 버틸만해
아이씨, 오늘은 할 것도 없고. 하여튼 근데 이런 날 서서히 모아야 돼. 내가 볼 때 폭락은 어렵고 지금 뭐 미국은 뭐 신고가 막 행진이잖아. 이럴 때 뭐 우리 막 폭락하겠어? 아니야. 한 며칠 또 빠지고 내일은 왠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은 또 그 차익 실현 효과가 크거든. 그래서 내일은 내가 볼 때는 뭐 나와봐야 뭐 약보합 정도? 나와봐야? 아니면 약보합이나 강보합 정도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돼야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 실적 잘 나온 거 위주로 팍팍 가지. 누가 그래 기아차 뭐 턴아웃 아니야 아니야 일회성하고 그거 봐야지. 기아차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슬프더라. 이제 슬슬 나오는 것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이 슬프고 이제 개별주들 중에서 실적 좋은 것들 있잖아. 그런 거 들고 있으면 실적 나올 때 이제 팍팍 나갈 거야. 그런 거 이제 누려야지. 그리고 오늘은 그때 하기로 했던 거 냉철 사주. 힘내 괜찮아. 어 괜찮아 힘내. 이 냉철 사주 여보 이거 맞나 안 맞나 봐봐. 자기가 그래도 나한테 더 많이 아니까. 초년 눈이야. 이제 지났지. 이제 중년인데 초년 눈이 이랬어. 초년 눈은 맞나 안 맞나 보면 되겠다. 일찍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 곁을 떠나 사촌들과 어울려 살게 되므로 조숙하니 고독을 먼저 얻고 풍상을 일찍 겪으니 빨리 이루고 빨리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독을 느끼며 혼자 놀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어른들 행위를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니 조숙해지기 쉽습니다. 자존심이 강하니 남과 어울리기 힘들고 설령 실력이 없더라도 자신이 잘났다고 자위하면서 더욱 독속적인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철이 들면서 부모와 이별하게 되거나 일찍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생겨 자립심이 강해지고 어른을 공경하기보다는 자신의 우월성에 빠져 윗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부욕은 없지만 남몰래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 편이라 얻은 흉내내기나 엉뚱한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하면서 남보다 한 발짝 앞서 자수성가를 하기도 하지만 개성을 중요시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쉬운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이라서 경험이 많이 생기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이 많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초년운이야. 어떤 것 같아? 정확하네. 근데 자기보다도 내가 나를 알잖아. 초년일 때 자기는 난 몰랐잖아. 근데 원래 이런 거 뭐 사주팔자 이런 거는 콜드리딩이라 그래가지고 콜드리딩이 뭐냐면 폭넓게 이렇게 뚝 던지면 거기에 내가 상대방이 이제 딱 깨맞히는 거거든. 점쟁이들 주로 쓰는 거 있잖아. 물가에 가지 마.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야! 어? 삼면이 바다라고 이 양반아. 어디서 샤킹을 어? 당신 물도 마시지 마. 이런 거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부모를 일찍 여의거나 부모 곁을 떠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콜드리딩이 좀 어려워. 되게 객관적으로 찝은 거야. 사실 내가 좀 일찌감치 이제 막 독립해서 돌아다녔거든.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좀 집 밖에서 나와서 살았어. 사당동에서 살았고 이제 그 마포에서도 살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좀 살고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살았거든. 근데 아니 이거 보면서 초년눈은 내가 이거 보면서 아 이거 샤킹 어디서 사기꾼을 했는데 초년눈 너무 잘 맞네 이거. 특히 이런 거 있잖아. 자존심이 강하니 남과 어울리기 힘들고 설령 실력이 없더라도 자신이 잘났다고. 냉철 방송 보고 쓴 거 아니야? 어? 진짜 이거는 저 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좀 혼자 있으면서 내가 동기들은 알 거야. 혼자 막 애들이랑 어울리고 시덥지 않은 얘기 하지 않고 나만의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착 나 혼자 생각하면 사람들 이렇게 쳐다봐. 그 지금도 그러거든? 시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걸 이걸 봐. 이렇게 봐. 유튜버도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한 달 동안 이렇게 봐. 먼저 몸이 안 움직이고 그걸 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 근데 뭐 얼추 맞아. 한 발짝 앞서 자수성가를 하기도 이거는 틀렸다. 자수성가 아니고 자수까지. 자수하기도 하지만 자수했어. 광명만 찾으면 돼. 이제 중년운이 중요한 거. 중년운. 초년운은 그랬는데 얼추가 아니라 사실은 꽤 맞아가지고 이 새끼 어떻게 샤킹을 썼지 했는데 좀 맞아. 중년운이 중요해. 이제 지금 내 때야. 맞나 봐봐. 타고난 복이 충만하니 만사가 여의하고 복록이 두터워 재물을 써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기를 어? 벌써 처음부터 다 틀렸어? 어? 재물 다 어디가 재물이 써도 모자라지 않는 재물 다 어디 간 거야 지금? 어? 밤새도록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입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삶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공부. 나 밤새 제 레포트 보고 공부하고. 어? 어디서 다 틀리네? 밤새 내가 레포트 공부하고 막 주식하려고 막 싸매고 오늘도 막 연구하고. 항상 운이 잘 따라주니 승부에 대한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않으며 이성을 사귀는 데 있어서 원만한 사랑하는 사랑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미수가 나를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냐? 축복 속에 결혼하고 가정도 행복하니 재물이 넘치고 인간 사이에 시달림이 없는 것입니다. 요새 왜 이렇게 괴롭혀요? 뭐. 응? 그만 좀 괴롭혀줘. 응? 항상 좋은 일이 넘치게 되니 사회적인 위치에 선망을 받는 대상이고 존경받는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냉철 TV 이거 악플을 안 받네 이 사람이. 어? 자본주의 앞잡이! 냉철 TV! 가정은 풍족하다고 할 수 있으니 가을 곡식에서 쥐가 사는 것처럼 의식주가 모두 안정이 된대. 어떻게 맞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재물 다 어디 갔어? 써도 모자란 재물. 그리고 뭐 축복 속에 결혼하고? 지금 얼마나 힘든, 남의 속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지금 방송이라고 지금 행복한 척 하느라고 지금 어? 방송이 이거 방송 보고 이거 방송인 줄 이거 모르네. 어? 맞는 것 같아 자기 볼 때? 자기 볼 때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뭐 알았어. 80점 주겠어. 80점. 재물만 있으면 얼추 맞는 것 같아. 재물이 다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말년은 한 60 이상? 앞으로 한 20년 뒤에부터 이제 한 말년은 들어갈려나? 60대 무슨 말년이야. 100살까지 사잖아. 아, 70대 이후. 70대 이후로 한 30년 말년으로 하면 되겠다. 그치?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어? 이거는 몰라. 호탕한 성품이라 여러 사람과 어울려 크게 노는 사람이니 돈을 다 써도 궁한 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씨. 크게 논대. 얼마나 크게 놀라. 버닝썬? 얘는 버닝썬이었는데, 버닝썬티였는데, 버닝썬? 어? 크게 논대. 크게 놀아. 나라를 발짝 뒤집어야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기보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지키면 길하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시기래. 말년에 무슨 새로운 사업 말년에 무슨 새로운 거야. 뭐 고향을 뭘 떠나고 새로운 사업을 해. 다 고향이지. 내 고향은 지구지 뭐. 항상 남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니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겠으나 다시 일어서고 꿋꿋이 신용을 지키려고 하니 주위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근데 이건 아닐 거야. 내가 무슨 뭐 남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막 사람들 난 배신할 그런 구조를 안 만들잖아. 그런 걸 몰라. 늙으면 좀 바뀔래나? 별로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인생은 본래 착한 것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성품이 모질게 되고 습관이 잘못 들어도 윤리도덕을 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수양을 하면서 자신을 다스리면 문제가 되지. 아 그렇겠지 뭐 누구나 마찬가지로. 뭐 하나만 한 얘기는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뭐 우리는 뭐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바른 게 이제 생명이잖아. 그래서 총우는 성품이 호쾌하고 많이 벌어 많이 쓰니 잘 모으지 못할 수 있대. 잘 모으지 못할 수 있대. 많이 벌어 많이 쓴대. 좀 아껴 써 여보. 이거 볼 때 내가 볼 때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모든 일의 근본이 자신에게 있음을 잘 알고 타인의 잘못도 자신을 비추어 관찰하는 짜임새 있는 성품이라 웬만하면 모든 일에 넓게 포용하고 호쾌한 처세로 융화를 잘 이루니 많이 벌어 많이 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 탓은 안 해. 그렇잖아. 내 탓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뭐 뭔가 문제가 생겨도 호쾌한 처세로 융화를 잘 이룬. 어렸을 때 못했는데 요새는 좀 그래. 요새는 좀 융화를 하지. 옛날 같으면 막 욕할 거나 인상 쓸 거 같다 웃으면서 아,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요새는 그러지. 자신을 살피는 데에는 빈틈이 생길 리 없으나 혹 운이 나빠서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풍요롭고 평탄하다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타인과 잘 융화해 나간다면 평생이 안락할 것입니다. 이거 보험팔이 아니야 이거? 이거 화재나 뭐나 보험 들면 끝 아니야 이거? 보험 들란 뜻 아니야 이거? 안 들어? 보험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아 내가 놓친 거 있어. 나 DB손해보험 이거 살라 그랬거든. 엊그저께 살라 그랬는데 DB손해보험 아니 뭐 운세인데 오늘 할 게 없어가지고 오늘 할 게 없어. 전체적으로 뭐 나의 나쁜 거 적겠어. 그게 뭐 운세가 정하지. 아니야 나쁜 것도 있더라고. 나쁜 것도 있지. 응.
근데 나는 나 되게 유명한 점심점을 딱 봤거든. 어디 가도 몇 번 본 적 있어. 몇 번 친구 갈 때 따라가고 막 그랬어. 근데 돈 걱정은 안 한대. 돌팔이 새끼들이 지금. 아! 지금 남의 속도 모르고 맘대 모르고 지금. 어? 여기서 해외 가면 막 그러잖아. 사 친구들 막. 아, 왜 맨날 중산층이나 그러냐고.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아니 뭐 즐거워. 힘들 것도 없고. 뭐 돈 걱정은 그렇게 하진 않아. 안 쓰면 되잖아. 우리 뭐 그렇게 우리가 여유진 않아도. 아 그리고 누가 그 댓글로 그 얘기하더라. 너무 부자들 사연만 읽어주는 거 아니냐고. 어제 우리 사연 읽은 거 있잖아. 어? 아니 아니야. 구조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니야. 그 내가 되게 친한 형 중에 한 일주일에 20만 원씩 주식 사는 사람인데 난 그 형한테 되게 정성 들여서 어드바이스 해주거든. 정성 들여서. 그러니까 구조라든지 그 사람의 생각인 거지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나중 되면 나도 나 한 달에 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이 뭐야 뭐 20만 원 10만 원씩 주식 사서 모아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중산층 왔는데 내가 볼 때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바른 길을 가야 돼. 남들하고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아니 그 사연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 뭐 전문직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나이가 어리고 그냥 사회 초년생인데 내가 자산 소득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지금 바른 길 가기 딱 좋지. 그렇지. 그때가 좋아. 내가 그 자기한테도 그렇게 하고 내가 우리 처남들한테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사연은 그냥 그 뽑으니까 그러지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건 상관.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되게 부자인데도. 내가 별로 아 이 사람하고는 좀 얘기하기 어렵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아 이 사람 나랑 잘 맞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마인드가 중요한 거고. 요즘과 오늘같이 이럴 때 힘든 날 그래도 봐봐 여보 유티 어른 있잖아. 봐 내가 얘기했잖아. 어른이 이제 청년으로 좀 쪼그라들었어. 마이너스 20% 딱 투심이 오늘 딱 안 좋아지니까 3내 있잖아. 우리 들고 있잖아 이거. 3내 7% 빠졌지. 어? SM 라이프 디자인 딱 또 오늘 6% 빠졌지. 어? 여기서 거래량 바바바박 터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산 사람들이 태반이야. 위에서 산 사람들이 개박살 나는 거야. 그 내가 지금 막 사는 거 있잖아. 동원 FMB 이런 거 막 사고 있고 막 GS 이런 거 사고 있으면 저런 걸 왜 사? 막 소외받고 있잖아. KMH도 봐 결국은 돌아 쓴다니까. 그리고 나 오늘 저것도 샀다. 서울 옵션도 샀다.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도 있잖아. 그거 말고도 이제 내가 요즘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데 사는 것들 또 있잖아. 소외받았단 말이야. 소외받은 거 샀다가 오르면 파는 거야. 근데 소외받은 거 아무나 사는 게 아니야. 소외받았지만 좀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걸로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잖아. 그 뭐 있어? 음식료죠. 어 음식료죠. 요새 좀 몰랐어. 음식료 좀 몰랐어. 그런 거 있잖아. 이지바이오 봐. 밑에서 다 털리긴 했는데. 근데 이게 밑에서 다 털리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먹었잖아 됐어 괜찮아 괜찮아. 그거 해가지고 또 돌고 도는 거야. 그리고 뭐 정당은 아직도 들고 있고 동호팜도 아직도 들고 있고 좀 더 길다고 본 것들은 좀 들고 있고. 내가 왜 이지바이오를 깠냐면 그건 약간 수급적인 건데 난 그런 거 하나도 아쉬워. 막 삼성 SDI 그동안 여기서 쭉 빠질 때 막 언제까지 빠지는 거야 언제까지 빠지는 거야 샀잖아. 근데 봐 단기 고점 오잖아. 봐 이런 거라니까. 이런 거라니까. 우리가 이게 주가 빠진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 주가 빠지고 막 퍼 자고 그냥 뭐 주식창 안 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아까 꿀잼 잤지. 꿀잼 잤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사더라도 뭐를 좀 해놓고 사놓고 해야 돼. 근데 그걸 왜 못하냐면 있잖아. 저걸 모르는 거야. 이 회사가 다시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야. 그냥 빠지면 힘이 쭉 빠지는 몸에 힘이 빠지는 거지. 나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계좌 이렇게 후퇴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을 하지.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운은 안 나고 이상하게 식욕도 없고 이상하게 식욕도 없고 그렇지. 인간 다 똑같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벌써 이렇게 웃어도 지금 뭔가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좀 슬퍼 보이지 않아? 그런 거야. 아, 형들 오늘 아마 뭐 돈 또 왕창 땡긴 형도 있고 아닌 형들도 있을 텐데 힘내시고 내일은 제가 방송을 못 해요. 왜냐면 우리 소풍가 아들딸 잘 해가지고 아 내일 또 장 봐야 되는데. 근데 장보다 중요한 게 뭐야? 가족. 소풍 안 가면 가족 사라지냐? 어? 장보다 중요한 게 뭐야? 추억. 추억?
장 끝나고 추억 새기면 안 되냐? 응? 내가 생각할 때 장보다 중요한 건 소풍이야. 소풍 가야 되니까 들어가세요.